오늘은 컴퓨터 부품 관련 컨텐츠가 아니라 리빙 논쟁 컨텐츠로 왔습니다. 가전 논쟁. 좋아요. 논쟁 가전. 아씨. 논쟁 가전. 가전 제품을 한 번도 한 적이 없네. 그래서 오늘 리뷰할 제품은 1주 만에 나타나는 치아 미백 효과 필립스 소니 케어 다이아몬드 클린. 네, 필립스의 음파 진동 칫솔 최상위 라인업 제품을 가지고 왔고요. 그리고 요거는 워터픽입니다. 워터픽의 워터프로죠. 요거는 최상위 제품인지 모르겠어요. 요거는 큰 거랑 작은 거랑 같이 넣어주는 15만원인가 16만원인가 했고, 요것도 비슷하게 10몇만원 했습니다. 제가 원래 사용하던 칫솔이 요거 쓰고 있었습니다. 요거는 오랄비 전동 칫솔 좀 좋은 건데, 요거는 요게 이렇게 진동을 해가지고 이렇게 움직이면서 해주는 전동 칫솔이에요. 근데 제가 왜 지금 이걸 쓰다가 요걸 샀냐면, 요거는 잇몸에 무리를 좀 많이 줘요. 가끔씩 진짜 실수하면 진짜 잇몸에 그냥 피나는 경우도 있고 좀 까다로웠어요, 사용하기가. 초음파를 사용하는 요거는 잇몸에 무리를 좀 덜 준다고 해가지고, 그리고 막 큰 소리도 안 난다고 해서 산 거예요. 처음에는 가성비를 살까 하다가, 여러분 저 아시잖아요, 일단 그 제품에 입문을 한다, 일단 최고 제품을 먼저 사라. 가성비는 그 나중이에요. 가성비를 쓰다가 최고를 써서 비교를 하는 게 아니라, 최고를 쓰고 있다가 가성비를 써봐야 체감이 확 와요. 여러분이 60Hz 모니터를 쓰고 있다가 144Hz 모니터에 올라가면 체감을 못 하시는 분들이 가끔 있어요. 하지만 144 쓰다가 60으로 내려오면 이제 99.9% 체감이 오실 거예요. 그 정도로 역체감이라는 게 굉장히 크게 느껴지기 때문에 저는 항상 어떤 제품을 입문해도 일단 최고 제품을 먼저 삽니다. 요거는 필립스 것도 워터픽이 좋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 워터픽이라는 게 뭡니까? 왜 워터픽이겠어? 이거 회사 이름입니다. 마치 우리가 3M의 스카치 테이프를 가지고 투명 그 테이프를 전부 다 스카치 테이프라고 하는 것처럼 고유 명사화가 된 거예요. 먼저 제품을 까봅시다. 오! 거꾸로 갔다. 오 됐다. 칫솔 뭐 두 개 여분으로 들어있고 캡까지 지어져 있네요. 그리고 충전할 수 있는 컵. 충전할 수 있는 컵이라기보다는 기본은 컵인데, 휴대폰 무선 충전도 휴대폰 케이스 진짜 두꺼운 거 아닌 이상은 무선 충전이 되는 것처럼 이 상태로 딱 올려두면 충전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이거는 USB 미니? 미니네요. 진짜 오랜만에 본다. 요즘에는 전부 마이크로 USB 쓰죠? 케이스 퀄리티는 플라스틱 위에다가 메쉬를 입힌 것 같은데 퀄리티가 좋네요. 상당히 깔끔하네요. 오, 자석으로 붙네 여기가. 여기에 예비 칫솔모 두 개 넣을 수 있는 공간이 있고 필립스 소니 케어가 있습니다. 여기에 케이블을 장착할 수 있는 곳은 없어요. 그 말은 케이스에 꽂을 수 있는 데가 있죠. 케이스에 꽂아가지고 이제 다니면서 여기 안에서도 무선 충전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미니 USB가 마이크로 USB에 비해서 장점은 좀 더 튼튼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니 USB도 나쁘진 않아요. 이거를 이렇게 넣고 다니는 거구만. 근데 뭐가 좀 특이하네요. 우리 일반 쓰는 그냥 칫솔처럼 생겼어요. 전동 칫솔은 이게 물리적으로 동그랗게 돼가지고 이렇게 헤드가 돌아가야 되니까 동그랗게 만들어져 있는 것 같고, 이거는 그게 아니다 보니까 그냥 일반적인 칫솔 형태로 만들어진 것 같아요. 아무튼 일단 하나를 꺼내 써보겠습니다. 클린 화이트 폴리시 검 케어 센시티브. 이게 원래 꼭 안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까지밖에 안 들어가거든요. 떨림 때문에 일부러 떼져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뭐가 엄청 떨려요. 이게 이런 느낌이고, 소음은 이쪽이 그래도 훨씬 작네. 근데 손에도 같이 떨림이 이쪽이 더 심하게 오는 것 같아요. 이쪽도 진동이 오긴 하는데 약간 그냥 모터 진동 느낌이면, 이거 여기는 내 손을 막 하는 느낌이에요. 아무튼 그 간지럽다. 제가 쓰는 이 칫솔은 그냥 진짜 모터가 돌아가는 느낌인데, 이거는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이거는 아니 간지러워. 혓바닥에 닿으면 너무 간지러워요. 아 근데 확실히 지금 잇몸에 그냥 확 대봤을 때도 느낌이 차이가 심해요. 이거는 진동을 주는 게 아니라 이 모 자체가 이렇게 회전을 계속하면서 내 잇몸에 많이 대버리면 잇몸을 약간 갈아버린다고 해야 되나? 약간 그런 느낌인데, 이건 잇몸을 대도 떨림을 주는 거라서 잇몸에 대해도 자극이 엄청 적어요. 청소 효과가 어느 정도일지 모르겠는데 그거는 이제 지금 잠깐 해보는 걸로는 안 되고 제가 나중에 계속 써봐야겠죠? 여기도 무선 충전기가 같이 와요. 이런 컵이랑 같이 오는 건 아니에요. 그냥 일반적인 무선 충전기 느낌으로 돼서 거기에다가 이걸 그냥 꽂아두는 거거든요, 이렇게. 어차피 무선 충전 효과는 똑같은데 이거는 이제 컵이랑 같이 제공이 되니까 훨씬 더 좋죠? 되는 거예요? 된다는 게 없는데요? 이거는 놓으면 득득 하면서 충전이 된다는 느낌이 온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는
이거 전원 안 켜지는 거 보니까 충전되는 거 같긴 한데 여기 불이 깜빡거리네. 금방 전에 딱 넣으니까. 근데 이걸 만약에 켜면? 켜도 깜빡거리는데? 뭐가 다른 거야? 역시 모를 땐 설명서. 완전히 충전될 때까지 배터리 충전 표시등이 녹색으로 깜빡인다. 이거는 제가 좀 더 사용을 해보고 나중에 알려드릴게요. 일단 처음 봤을 때 저 알린 부분은 조금 부족한 느낌? 여튼 그거 말고 이제 두 번째 제품, 그러니까 칫솔은 잇몸 표면에 붙어있는 플라그를 제거해주는 역할이라면 워터픽 치간 칫솔이나 치실 같은 종류는 잇몸 사이에 들어가 있는 이물질을 빼주는, 고기를 먹으면 가끔씩 이빨 사이에 고기가 껴가지고 혓바닥으로 막 해도 안 빠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어른들은 식당에 있는 이쑤시개를 가지고 그 이빨 사이를 막 후비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면 막 문제가 생기겠죠? 근데 워터픽은 이제 그걸 고압의 물로 푹 해서 푹 빼주는 그런 역할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박스가 굉장히 그 코스트코에서 있을 만한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아무튼 열긴 열었어요. 생각보다 조그맣네. 그 워터픽이 유선 제품이랑 무선 제품으로 나뉘어져 있는데 제가 구매한 거는 유선 제품입니다. 눈쟁이니 무선도 있는데 왜 무선을 안 사고 굳이 유선을 왔어요? 하는데 유선이 파워가 좋다고 하더라고요. 아무래도 배터리가 아니고 직접 전력을 공급받는 거니까 파워를 훨씬 더 세게 할 수 있겠죠? 어차피 워터픽을 들고 다니는 건 나중에 무선을 따로 사면 되죠. 칫솔을 뭐 같이 생긴 것도 들어있네. 물만 쏘는 종류가 아닌가? 물 쏘면서 치카치카도 같이 할 수 있는 건가? 진짜 애들이 장난감 같다. 엄청 콩순이 이런 거에 들어있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야. 뭐야, 다 보관이 안 되는데? 두 개는 딴 데 보관하는 건가? 만일 하나를 이렇게 미리 껴도 오오아 이렇게 되는 거구나. 이렇게 하면 안 빠져요. 오, 교체는 엄청 편하게 돼 있다. 아무튼 요게 이제 큰 거고 작은 거 여기는 6개 있네요. 넣을 수 있는 데가. 아, 작은 거에 하나 끼고 큰 거에 하나 끼고. 아, 보관을 여기 6개를 다 하고 팁을 하나씩 껴넣으란 건가? 혼자 쓰란 거야? 이렇게 보관하면 되네요. 이것도? 조그만 건 너무 귀여운 거 아니야? 물통! 아! 이렇게 쓰는 거네. 아, 여기 팁 하나 거치하는 거구나. 그리고 하나는 여기다 꼽아놓고. 설명서 읽을까요? First use fill reservoir with warm water and with less heat. 아, 뭐야? 뒤에 한글이 있네? 조선의 궁궐에 당도한 것을 환영하오 낯선이여. 대충 맞네요, 뭐 해석이 때문에. 그리고 이제 모델이 WP310K. 이게 18W고요. 똑같이 18W인데? 이건 140K. 통을 들고 오겠습니다. 아, 물을 먼저 받아올게요. 큰 거랑 조그만 거 둘 다. 아, 조그만 거는 잠시 옆으로 치워두고. 저는 기본 세트 TV 좀 무난할 것 같아요. 팝콘 먹고 갖고 온 거라서 지금 기름이 이런 거예요. 일단 오, 조를 켜면 막 뽀글뽀글뽀글뽀글뽀글 해요. 이 상태로 이걸 켜면 오, 파워 1이 이 정도면 우와 우와 진동봐 미친. 파워 10! 안 돼! 오히려 파워 1이 집중 분사 느낌이라서 물이 더 튄다. 와, 물 소모 엄청 빠르다. 물 다 썼어요 벌써. 1분 컷? 반통? 물 다시 받아야 돼. 일반 팁. 일단 전원은 끄고 파워 1로. 1은 약한데? 4! 우와! 2! 다 안 될 것 같아. 오, 느낌이 엄청 상쾌해요. 우리가 치카치카를 할 때는 이빨 사이사이 골고루 되는 게 아니라 치아만 이렇게 청소가 되는 느낌이라면 이거는 치실 쓰는 것처럼 이빨 사이 쪽, 잇몸 쪽에 이렇게 물이 푹 하고 지나가는 느낌 들어. 근데 큰 거는 전원을 꺼도 물이 안 새는데 이거 작은 거는 물이 샌다? 여기서 새네. 여기 봐봐 보여요? 큰 거 저... 어이, 팁에서 지 혼자 물 새잖아. 뭐야, 원래 이런 거야 물량이야? 작은 거는 파워가 1단계, 2단계, 3단계 있는데 여기 3단계보다 엄청 센 것 같은데? 아무튼 불량이 당첨됐네요, 조그만 거. 전동 칫솔하고 이거는 계속 사용해보도록 할게요. 나중에 그 이빨 많이 끼는 게 뭐가 있더라? 약간 오징어 요리 같은 거 끼면 진짜 이빨 사이에 많이 끼지 않나요? 아, 갈비 뜯을 때! 갈비 먹어야겠다. 그거는 나중에 칫솔이랑 같이 써보고 후기 영상 나중에 다시 올리든지 해보도록 할게요. 근데 너무 장난감 같긴 해요. 재질 같은 거나 이게 콩순이의 병원 놀이 이런 거에 나올 것 같은 그런 재질이긴 합니다. 그러면
난쟁이 여러분, 오늘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모두 안녕!